자, 이제 그렇게 궁금하던 연애 능력. 아, 연애 능력. 이 님들의 대단한 연애 능력. 아. 대단합니다. 이만기 쌤. 씨름 실력만큼 잘생긴 외모도 인기 한몫했었잖아요. 당시에 대한민국 신랑감 1위로 아, 뽑힐 오, 정도로. 난이 좋아했지. 네. 오. 아. 아. 우와. 와, 멋있다. 네. 저때 몇 살 때, 형? 이쪽에 까만. 저 때가 대학교 2, 3학년 때. 3학년 때. 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믿음직스럽게 생겼대. 어. 이미 완성형이다, 22살인데. 당시에 그렇게 국민 신랑감 1위였던 이만기 쌤이 과연 누구와 결혼을 할까? 중매가 어마어마하게 당시 들어왔어. 그랬을 것 같아. 중매는 진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또 천하장사 삿바만 구해도 맞아 맞아 그거 뭐 사업을 성공한다 아들 난다 저 삿바만 가지고 있으면 뭐 소원이 성취가 된다 뭐 이래서 쪼가리라도 가지면 그러니 뭐 중매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유명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매도 참 많이 들어오고 들어왔죠. 뭐 또 신점이 그때 제가 참 뚜렷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내 각시는 내가 선택한다. 아, 각시란 표현을 몇 년도까지 우리가 88올림픽 때까지 88올림픽 때까지 16년도에 많이 없어져요. 그때 이분이 바로 이분이 야 예쁘다 진짜. 저 때가 몇 살 때야? 야 미녀 미녀 저 사진은 완전 어렸을 때잖아 그죠? 형이 만나기 전에 이때 만난 이때 이때야? 몇 년도에 그럼 저 때가? 85년도지 와 내가 그러니까 22살이고 집사람이 20살 때니까 둘 다 어리셨구나 둘 다 어렸어 어떡해 아, 22, 20살 근데 와. 완전 고등? 20살인데 완전 중학생 고등학생 같다 아니 근데 형님 어떻게 아니,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운동만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만났지? 경주에 올 5일 어린날 네. 어린날 행사 갔다가 예. 그래서 집사람이 자기 친구랑 놀러 왔는데 네. 행사 너무 예쁘더라고 오. 아.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해요? 그럼 길거리, 길거리에서 그러시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생연분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때는 집에 전화번호도 없었고 삐삐도 없을 때잖아요. 집 전화도 많이 없을 때야. 집 전화가 없을 때라고요? 그렇지. 자 그러면 편지밖에 연락을 해. 편지밖에 이제 주소를 적어봐야 되는 거지. 집 주소를? 와 대박. 집 주소를. 아 근데 아 그럼 가서 전화고 저기요. 아니 인지도 집 주소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그런 게 친구 보고 이제 내가 못 가고 내 친구 보고 이제 좀 가서 저 친구 집 주소나 전화 있으면 안달이 나셨네. 안달이 나셨네. 완전 첫눈에 반하셨구나. 하여튼 너무 예뻤다니까. 어떻게 우연히 본 거야? 그러니까 뭐 형 사람이 거야. 진짜 많았을 거야. 아니 양말아 사람이 돌다 보면 눈에 띄면 뭔가 보이는 게 있지. 그렇지. 그걸 쳐다보냐? 아니. 자기는 그럼 처음 만났던 사람 그렇게 안 보였어?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저는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근데 그게 말을 거시니까 그때 지금 형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거부 반응은 없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처음에 안 했고 친구가 가서 좀 둘러 하니까 엄청 주더라고. 그럼 친구가 얘기할 때 형님 뭐 이렇게 딴 거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 그 말도 안 돼. 이 형은 이제 이쪽에 있고 또 객석으로 이제 친구가 그때 안 계셨잖아요. 없었지만 연예인이니까 대충 가. 아 그리고 6년을 연애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점을 찍고 어렸으니까 프로포즈할 때. 아 그 당시에 풀옵션으로 아파트를 채워. 아 가전이고 뭐 다 채워. 그리고 아파트 키를 주면서 결혼합시다. 그리고 아파트 키를 주면서 결혼합시다. 아 지금 네가 결혼을 할 적에 모든 것은 내 위주가 아니라 남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장의 최고로 있게 리드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집사람 보고도 모든 것 준비 딱 해놔놓고 니는 진짜 몸만 온다. 몸만 온다. 나도 그러고 싶다. 멋있다. 최고의 그거네. 최고의 남자다.
몸 많아라. 저도 지금 그러고 싶거든요. 몸 많아라. 야, 너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너는 이 생각 아니야. 몸만 간다. 야. 그러면 그럼 상민이 판이요? 아, 나요? 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야? 너는 여기 눈술 다 처먹고 해. 너는 여기 눈술 다 처먹고 해. 다 막, 막 마시고 지정신이 너무 용기를 못 내잖아. 진짜 남의 지금 아니 감성적으로 머릿속에 팍 지금 막 행복하잖아. 아 용기를 내. 나 진짜 궁금해서. 아 요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로맨티스트일 것 같아. 들어보자 그래. 아니 근데 나는 이제는 약간 로맨티스트를 좀 뺄 것 같아요. 오히려 뺄 것 같아. 덤덤하게.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 현실적인. 그게 뭐냐면 어떻게? 나의 현재 자산 목록을 공개한다? 다 써서. 다 써서. 뭐지? 그럼 그냥 기절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충격받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자산을 나한테 주겠다? 아니, 이제 버리고. 버리고. 아, 버리고. 버리고? 당신 하나만을 나의 자산으로. 당신 하나만을 나의 자산으로. 뭐 할까? 저게 뭐야? 아니, 아니 어느 포인트에서 웃겼어? 아니 그게 웃겨 이런 아니 내가 보세요. 아니 어느 포인트에서 그게 아니 그게 어느 포인트 형이 나랑 나한테 얘기를 똑같이 몸만 갈게요 이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야 그지야. 아니 몸만 갈게요 이거 난 그지니까 당신이 내 자산이 제 전 재산입니다. 아니야? 아니 당신 열심히 일해 주세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창미가 진짜 애정하는 게 너무 많잖아. 네. 이 많은 것을 버리고 그녀만을 위해서 사랑하겠다. 형님 많은 것을 버려봐야 저 로봇 태권브이. 여기 잘한 말. 저 황당해하신다 지금. 형님하고 완전 반대잖아요. 못 받네. 이런 책임 없는 나는 일단 준비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해요?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풍선 이런 거 하려고? 그거 하면 빤 맞습니다. 아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네, 빤 맞아요. 한 달 정도 준비를 탁 합니다, 완벽하게. 한 달 준비해서 준비가 돼, 형이? 되죠. 한 달? 뭘 준비하시지? 우리 그 아버님한테 좀 양해를 얻고 레미콘 회사로. 아니, 아버지한테 양해를 구하면 안 되지. 형께 돼야지. 아버지한테 양해만 구하면 그건 사기야, 형. 아버지한테 확답을 받아야지. 지금도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때 또 기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한번 이거 촬영입니다라고 하고 네, 가서 이제 그 준비하는 걸 딱 보여주죠. 왜냐면 그 레미콘 회사마다 그 여자분의 이름을 다 적어놓습니다. 아 레미콘이 여기 레미콘에다가 뭐 예를 들면 선영아 사랑해처럼 선 아니 그러면 영, 그렇지 아 여러 대가 있어요. 사랑, 여러 대가 랑 여러 대 여러 대에서 동시다발로 돌아서 정신을 못 차리게. 몇 대? 최소 6대죠. 최소 6대지. 6대 아니야? 한 30대 정도 돌려야 돼. 나랑 결혼해 줄래? 막 사방군데서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없을 때. 한마디 딱 던져요. 이름 적혀 있는 거 다 네 거다. 레미콘 다 네 거다. 아 근데 약간 말도 안 돼. 지금 왜 말이 안 돼요? 뭐 할 수 있지. 막 30대가 돌아가는데. 드라마에서도 못 봤어. 나도 30대가 돌아갈 때 어느덧 자기 눈도 돌아가고 있어. 근데 아 여기 지금 대기업에 지금 저 중견 간부도 계신다니까. 지금 보고 있다니까. 보고 있다니까. 아 그분이 보고 있다고요? 그럼 뭐 내가 짧게 뭐 있어? 아니 이제 프로포즈 해야지. 아, 프로포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뭐 프로포즈 그냥 그분이 아, 지금, 뭐 이미 다 그 앞에 있다 생각하고. 환경은 다 내가 알고 뭐 그분도 알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나는 네 거. 나는 네 거. 진짜 진정성 이게 진정성 내일 모레 60이거든요. 나 니까 나 니까 진정성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 다 던진 건데. 아니 근데 민석이도 어쨌든 지금 뭐 결혼은 해야 되잖아. 민석이 몇 살이냐 그래? 저 43. 아 너도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꽉 찼네. 아니 그러면은 생각해놓은 프로포즈가 있어? 저요? 아 저는 저희 형이 제가 연극할 때 그
다 연극 끝나고 저희 무대에 올라와서 그 형수한테 프로포즈 했었거든요.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나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아니야, 여기서 해. 여기 우리 프로 나와서. 마지막에? 여기 안,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돌싱포맨에서? 거기나 하고 싶겠다. 이름이 돌싱포맨은 좀. 에이, 이름 숨기면 되지. 뭐라고? 그냥 그때는 포맨이라고 해야 자, 민석이가 국적 불문 유명한 킹카들은 다 만나봤다고 해. 진짜? 사랑해. 짐작도 못할 만큼. 그리고 난 알았지. 내가 멋진 놈이라는 거. 이건 뭐 우리 뭐 염장 지르려고 나온 거지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중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좀 잘했어요. 또 운동도 좀 잘하고. 오, 그럼 완전. 아 근데 진짜 얘가 능력이 꽤 많아. 응. 다들 자랑한 거. 네, 정말. 네. 내가 보니까 자기도 이대로 가다가 안 되겠네. 이대로 가다가 자기도 어씨 안 되겠다. 어? 모든 걸 쏟아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경험담을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캐나다로 유학 갔을 때. 영어를 또 하잖아. 아니 유학 갔을 때. 아 이건 좀 이거는 진짜 제 인생에 좀 기억나는 그런 에피소드인데. 유학 갔을 때 저는 동양인이잖아요. 저희 학교에 동양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럴 수 있지. 그때가 97년도 한 4월 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외국에는 프롬이라고 그 졸업 파티를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프롬이 제가 10학년 때인데 이제 12학년에 이제 졸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파트너를 데리고 찝어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얘긴 들어.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10학년이었는데 이제 12학년에 그때 당시에 되게 모델 같은 되게 인기 많은 여자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민서가 저기 그 라이브러리를 한번 가봐 이러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내가 왜 가? 도서관? 도서관. 그래서 누가 날 기다리고 있는지 가보면 알 거래요. 오, 야, 그 뭐야? 약속도 있던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갔어요. 그러면 이제 책장에 쫙 있고 그 사이에 그 여자 실루엣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달빛이 이렇게 딱 반사돼가지고 그 앞에 어떤 여자애가 딱 혹시 촬영장 간 거 아니야? 혹시 촬영장 간 거 아니야? 세트장 잘못 들어갔어. 보통은 저렇게 불러서 살인을 하는 거야. 영화에서 살인을 하는 거야. 영화에서 함정에 빠뜨리고 살인 사건 아니면 돈을 뺏고 맞아. 야 김미머니. 김미머니네 김미머니. 로맨틱 이어갑니다 로맨틱. 그 여인이 서 있었어요? 자, 들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인사하더니 너 프람 누구랑 간 사람 있니? 이러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 나 10학년인데 안 가지 이랬더니 나랑 갈래?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저는 아예 나 놀리는 거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었겠네. 네, 그랬는데 일단 너무 예쁘고 그러니까 예스를 했죠. 위험한 상황 같은데. 그리고 나서 기숙사를 갔어요. 기숙사를 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의 그 잘 나가던 남자들 있죠. 남자들 뭐. 그 남자들이 I will kill you 막 이러면서 방에 우르르 다 오던 걔랑 같이 가는 그 애가 누구냐고 막 너냐고 막 무서워. 얘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 이름 뭐야? 막 이렇게 네가 뭔데 왜 얘랑 네가 어떻게 얘랑 가? 말이 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야. 동양인을 뭐냐 그래서 나 민석이랑 그 라스트 네임이 뭐야? 오잖아 제가 막 이러더니 막 오마이가 막 난리가 난 거야 얘들이. 이름이 그래서 오마이갓이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오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민석아, 너 지금 네가 본 거 미드 이름이 뭐니? 이거 미드 미드 아니야? 증명할 길이 없잖아. 없잖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 어쨌든 안선영 씨는 지금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네. 연애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안선영 씨의 연애 능력. 연애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안선영 씨의 연애 능력. 근데 남편분이 부산
네네네. 그 서울 부산 장거리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근데 오히려 장거리 연애가 또 애틋해. 장거리 연애라서 결혼한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에. 장거리 연애가 아니었으면 오히려 좀 결혼까지 못 갔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애틋하잖아요. 롱디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로 어느 정도였냐면 눈이 펑펑 와가지고 여의도에 녹화하고 제가 갇힌 거예요. 촬영 끝났는데 못 가고 새벽에 택시도 안 잡히고 울고 있으니까 전화 와그란데에서 해서 뭐 이만장에서 차가 안 움직여. 나 내일 새벽도 방송이고 집에 의상이랑 다 있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울지 말고 그 호프집 들어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시키고 앉아 있으라. 그러더니 정말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난 사람을 보내겠거니 했어요. 근데 본인 차가 이제 좀 그 이렇게 그런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였거든요. 사료. 부산에서 쏴서 3시간 반 만에 왔어요. 직접. 그래서 저희가 녹화 끝났을 때 거의 1시인데 새벽 4시 반에 도착해서 나를 집에 넣어서 내가 의상을 챙겨서 다음 생방을 갈 수 있게 데려다 주고 다시 부산을 내려갔어요. 이야. 와. 멋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웃긴 건 그때는 이렇게 막 저돌적이고 막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넌 가만히 있어. 이런 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멋있는 매력 포인트였으면 결혼을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얘랑 살기 싫다 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내가 이야기해. 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왜냐하면 남자가 딱 60이 왔을 때 이게 기싸움을 50대 때까지는 일단은 지배를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런 남자들은 지배를 하다가 60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택 끊죠. 그때부터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지배를 당해. 당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지금도 지금 나는 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전까지는 진짜 눈치를 전혀 안 봤거든. 눈치를? 눈치를 전혀 안 봤지. 진짜 1도 눈치 안 봤어. 내가 막 다 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일단 방을 쳐다봐. 응? 방? 방을 쳐다봐. 응? 방? 방을 못 쳐다봐.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아, 먼저.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아, 먼저. 이 무슨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니까. 가서 불이 꺼졌으면, 그래, 살살 가서, 문도 띵띵띵띵을 갖다 소리 줄여놓고, 가서 그냥 사포시 자고. 사포시 자고. 불이 꺼져 있다 그러면 한참 더 꺼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돼. 아, 기다려야 돼. 아, 천하장사 이만기 님께서. 내가 왜 만기 형 동네 한 바퀴 도는지 알겠다. 동네 한 바퀴 도는지 알겠다. 내가 왜 자꾸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나와 알겠어.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야. 그 프로를 왜 하는지 알겠네요. 야, 근데 아니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되냐. 집에서 또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이고 동네 한 바퀴나 돌고 와야겠다. 동네 한 바퀴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왜냐면 집에 사실 요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집에 이제 반려견을 이제 몇 년 전에 내가 키우게 됐거든. 네. 키우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이 집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실 애교라고는 없고 막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집에 반려견 한다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맞아. 너무 잘해. 맞아. 나를 리액션도 그런 리액션을 처음 봤어. 맞아. 그거는 정말 잘 울어. 멘토도 크고 내 새끼 저거를 내한테 좀 해줬으면. 아니 나는 이 얘기를 듣고 민석이가 궁금해. 지금 가만히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민석아 너의 결론은 뭐니? 그래서 민석아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이미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저는 한 번도 안 하는 것보다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나. 아, 네, 해보고. 아니 근데 결혼을 먼저 하지는 마. 살아보고. 살아봐. 맞아. 성당. 아, 동거를 먼저. 먼저 살아봐. 아니 얘가 올해부터 동거하고 싶어요 먼저. 올해 동거하는 게 꿈이래 꿈. 나는 진짜. 좋아하는 여성상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이제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일을 누가 시켜준지 집에서까지 내가 힘들면 들어와야 하는 거지 뭐. 집에서까지 힘들면 눈 여자처럼 얘기해요.
아니 근데 동거를 자꾸 하려고 해. 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하나님. 야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내가 물어봤잖아. 알았어 알았어 굉장히, 알았어 알았어. 아니 굉장히 알았어. 아니 재훈이 형은 알았어. 형이 평생 일한다고 하는데 일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고 영원이 형도 맞는 말 하시잖아요. 살다가 일이 안 들어갈 수 있고 근데 목적 책임의식을 가지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네. 책임의식을 가지면 일이라니까. 아니 야 게스트 불러나고 내가 연예인을 만나겠다는 게 아니잖아. 일반인을 만약에 만났을 때 그분은 어? 매번 이러시는 그분은 나 니네들 희한하네. 왜 들어가 있어? 민석이랑 재훈이 형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엄마한테 빨대 꽂고 엄마 집사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집사리. 다 모든 걸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돼요? 밤늦게 들어가서 조용히 들어가서 문 닫고 옷 다 벗고 이불 돌돌 말아가지고 자고 있는 얇은 이불? 다 내는 건 다 내가 다 내요. 엄마 카드값 뭐 어? 네. 뭐 관리비 뭐 다 냅니다. 뭐 뭐라고?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안 그런 아들 있습니까? 다 그러고 그러고 살아요. 안 그런 아들이요? 셋 중에 분명히 있을 텐데. 아, 저는 이제 3남매다 보니까 뭐 나눠서 나눠서도 하고 나눈다고요? 제가 좀 더 드리고 뭐 이렇게. 저도 1남 2녀인데 나누는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누세요. 나눠야죠. 지금 우리가 이제 독립을 못하고 엄마 품에서 사는 사람들을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 재훈이 형 같은 케이스는 리터루족이라고 해요. 리터루도 뭐야? 네. 리터루가 뭐야? 뭐냐면 이제 리턴과 캥거루족이라는 뜻으로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다시 돌아온 자식. 리터루족. 사람이 다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거지 그거. 닥터루 씨? 닥터루 귀엽다 닥터루. 오늘 넝마 할아버지랑 닥터루 나왔네.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저기 캥거루족과 리터루족 두 분께 질문을 할게요. 엄마들이 같이 사는 늙은 아들이 꼴뵈기 싫은 순간 같이 사는 주제에 방문 걸어 잠궈 놓을 때 저 주제라고는까지는 하시면 너무 과격한 표현이고 오늘 잠그니까 같이 사는 주제는 너무 과격한 그러니까 표현이고 오늘 엄마 입장에서는 잠궈 놓진 않아요. 방문 걸어 잠그는 건 민석이죠. 아, 저는 그 입구가 현관이 다르니까 어. 어머니가 제 비밀번호를 모르죠. 저는 어. 어머니 비밀번호 아는데 어?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지. 왜냐면 말이 없네. 말이 없어. 서로 알던지 둘 다 서로 몰라야지 공평하지. 그만 앞에 두 자리만 가르쳐드려요. 뒤에는 상상력으로. 아 엄마랑 밀당이에요? 엄마 맞춰봐. 근데 이 정도면 엄마가 민석이 집 비밀번호를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야. 난 반대야. 민석이 집 엄마가 모를 것 같지? 다 알아. 아 모르는 줄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은 지문인 씨? 같이 테이프로 딱 해가지고 같이 테이프로 저를 알아내서 아, 제 비밀번호는 이거구나라고 알고는 있지만 들어가진 않는 거죠. 아니 어머니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나 그럴 수 있어요. 여자친구가 같이 있으면 갑자기 만약에 그렇게 당황할 수가 있어. 아니 어머니도 자기 친구들을 만나거나 본... 저 안 가요 안 가요 어머니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계시면 나 차라리 나가 살아. 나가주세요. 저 김싸요. 짐 싸세요. 나의 어머니의 거야. 건강을 위해 나가주세요. 나갈 거야. 저도 이번에 나갈 생각 하고 있어요. 나가요. 빨리. 나가주세요. 엄마 엄마 곁에 민석아 같이 살래? 같이 살자. 넌 드라마 찍고 난 예능하고 하면 되잖아.